제가 쇼츠에서 이제 아련 메이크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업로드를 했고 이전에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했었는데 인스타 뷰를 보니까 지금 21만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메이크업에 요청이 많아서 많지는 않지만 한 몇 분 정도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메이크업을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찍었을 때가 7월달이거든요? 근데 지금 11월이지만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제가 원본을 갖고 있어서 그걸 보면서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베이스로 선크림을 안 바르고 조르지오 아르마니 UV 마스터 프라이머 모브 색상을 썼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얼굴 피부톤을 좀 밝혀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란색이거든요? 약간 하늘색? 그래서 얘를 발라주면 발림성은 그냥 선크림 느낌이에요. 근데 얼굴이 확실히 조금 환해지는 느낌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프라이머다 보니까 피부결을 조금 정돈해주는? 모공이나 이런 거를 정돈해주는 느낌도 있고 일단은 저 프라이머 진짜 잘 안 쓰거든요. 왜냐면 피부에 모공을 맞는 게 오히려 트러블을 유발시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클렌징을 잘하면 상관은 없지만 클렌징을 그렇게까지 할 자신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프라이머를 조금 안 쓰는 사람인데 이 조르지오 아르마니 제품은 조금 뭐라 하지? 정말 쓱쓱쓱 잘 발려지는 프라이머 겸용해서 이제 선크림 자외선 차단 기능도 있긴 한데 발랐을 때 뭔가 정말 촥 진짜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서 그때 사용했던 것 같아요. 매번 사용하는 이 머지 컨실러 제품으로 여기 눈 밑에 다크서클을 조금 밝혀줄게요.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다음 쿠션을 사용할 건데요. 제가 영상에는 다른 쿠션을 사용했는데 요즘 핫한 어뮤즈 쿠션이 새로 나왔어요. 뷰 젤리 비건 쿠션이라고 나왔는데 이 촉촉한 쿠션 한번 사용해줄게요. 이렇게 망이 되어 있어가지고 양 조절도 좀 쉽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조금 커버력이 엄청 높은 편은 아니지만 뭔가 발랐을 때 좀 차가운 느낌이 들고 좀 촉촉한 거에 비해서 밀착이 조금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어뮤즈 이 쿠션 핑크 색깔 지금은 약간 노란색 패키지로 바뀌었는데 핑크 색깔 진짜 잘 썼거든요. 수정용으로도 너무 좋았고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패키지가 예쁘긴 한데 너무 무겁다고 해야 되나? 무겁고 조금 두꺼운 느낌이 있어서 들고 다닐 조금 그게 조금 걸리긴 하더라고요. 패키지 너무 예쁜데 패키지가 좀만 더 얇았으면 어떨까? 조금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화사해졌죠? 제가 사용하는 호수는 1.5호 클리어 맑음 제품입니다. 파우더 처리를 이마 쪽에랑 이런 을 좀 살짝 해줄게요. 저는 촉촉한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써도 꼭 밖에는 파우더 처리를 얇게는 하는 편이에요. 약간 겉바속촉 그런 피부 느낌을 좋아해서 파우더 처리를 안 하면 좀 잘 날아가는 게 전 좀 개인적으로 싫어가지고 그러다 또 너무 매트하게 해버리면 수정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살짝이라도 뭐 요즘은 확실히 추워져가지고 너무 꽉 하면 얼굴이 조금 답답하더라고. 페리페라 제품 사용해줄게요. 제가 투쿨포스쿨 쉐딩도 샀거든요. 이거는 제가 다음 영상 때 보여드릴게요. 사서 찍어놨는데 조금 그 영상이 스튜디오에서 촬영했는데 망한 느낌이어서 편집 좀 잘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브로우를 그려줄 건데요. 제가 정말 이전에 정말 잘 썼던 제품인데 이 루레디아 제품이에요. 이걸로 한번 눈썹을 그려줄게요. 이 루레디아 제품은 엄청 얇은데 잘 그려진다고 해야 될까요? 잘 그려지고 우리 이런 오토 타입 브로우를 쓰다가 너무 진하게 그려져요. 조금 자연스럽게 그리고 싶은데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께 정말 짱짱 추천드리는 펜슬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제품이 이 스크루 브러쉬랑 또 이렇게 쓸 수 있는 그게 같이 오는데 제가 지금 너무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눈썹 스머징 해서 쓰면 자연스럽게 잘 그려지더라고요. 우선은 이걸로 자연스럽게 해줄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것 중에 팔레트가 너무 예뻐서 요청해주신 것 같은데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거는 아쿠아마리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 인플루언서 분이 만드신 브랜드예요. 그래서 그런지 색상이 조금 우리가 정말 자주 사용할 것 같은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한번 써줘. 근데 제가 그때 베이스를 뭘 썼는지 기억이 안 나서 영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핑크 색상으로 눈두덩이 전체를 터치를 해줬네요. 저는 툴이 거의 다 비슷해서 색상만 좀 알면 되긴 하거든요. 눈 밑에도 한번 깔아줬네요. 이 진한 핑크색죠? 이거를 눈 끝을 중점으로 앞쪽까지 조금 쓸어주는 느낌? 약간 이렇게 된 느낌. 약간 이렇게 커지는 느낌으로 칠을 해줍니다. 눈 끝에 좀 크게 터치해준 다음에 눈 앞머리까지 슬슬 한번 쓸어주고 뒤에는 조금 많이. 이런 식으로 핑크가 조금 더잘 보이게끔. 이런 펄이 있거든요? 펄이 약간 피치 느낌? 보이나요? 약간 피치 핑크 느낌의 이런 색상을 눈 앞머리 쪽에 발라줄게요. 이거 진짜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요 밑에 약간 좀 진한 느낌의 펄이 있더라고요. 얘는 브라운이 조금 핑크톤의 브라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눈두덩이 중앙에 발라줄게요. 여기까지가 조금 딥한 로즈 느낌? 그다음에 브라운 색상이 있어요. 이걸로 눈꼬리를 한번 칠해줍니다. 브라운이 조금 붉은기가 들어가 있는 브라운 제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 로즈 브라운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걸 써도 뭔가 안 어울리지 않고 잘 어울려지면서 쓸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빨리 독립을 해야지. 밖에 계속 소리가 나네요. 수다소리. 꼬리를 그려주고 여기는 또 다른 좀 핑크가 있어요. 이건 어떤 핑크냐면 약간 펄은 핑크펄인데 색상은 조금 베이지 색상이거든요. 눈 애교살 부분에 발라줄게요. 택배 오고 난리가 났네요. 이게 전체적으로 펄은 핑크색인데 통통 튀는 핑크 느낌이 아니어서 딱눈 애교살을 바르기 좋은 것 같아요. 뷰러로 바로 찝어줄게요. 그때 제가 릴리바이레드 제품 사용했더라고요. 월라브라운 제품으로 점막을 채워줘요. 제가 진짜 아이라이너 제품을 릴리바이레드, 클리오, 머지 이런 걸 많이 썼는데 릴리바이레드는 이상하게 제품이 꼭안 되는 건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꼬리도 그려줄게. 이렇게 그려줍니다. 꼬리도 그려준 다음에 마스카라를 사용할게요. 뷰러 설명드리면서 루나 마스카라를 사면 뷰러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 뷰러를 한번 써볼게요. 루나 제품입니다. 저는 뷰러가 좋아서 샀던 마스카라인데 마스카라도 꽤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언더도 했더라고 그때. 언더 살짝. 언더도 잘못하면 거미다리처럼 되기 때문에 그건 또 싫어서 이렇게 정말 살짝만 해줬습니다. 블러셔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색상인데요. 실라 제품을 사용해줍니다. 이름이 또 블루밍 서울이에요. 이게 아마 무슨 한국인들을 위한 무슨 그런 핑크색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라주고 나서 제가 립을 좀 요즘에 립 각질 제거 컨텐츠를 찍기 위해서 각질을 모으고 있어서 방금 메이크업 시작 전에 한번 뭐지? 그립 글로즈라고 해야 될까? 치압스틱을 발라놨는데 지금 방금 지웠고 제가 그 당시에 사용했던 틴트는 이 입생랑 틴트예요. 꾸띠르 벨벳 크림 립스틱인데 꼭이 제품을 사용하면 그렇게 인스타그램으로 립 뭐예요? 이걸 정말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이 색상을 사용했더라고요. 이거는 216 색상이에요. 약간 MLBB 느낌인데 아무래도 그 영상 속에는 조금 프레쉬도 받고 해서 조금 색상이 조금 날아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색조가 조금 다르긴 한데 제가 그때 메이크업 했던 그대로입니다. 짠!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1만 명이 좋아하셨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요청해주셨던 아련 메이크업
입니다. 확실히 메이크업이 조금 핑크핑크스럽지 않고 조금 로즈브라운 느낌이 들어서 요즘 계절에도 괜찮은 메이크업인 것 같습니다. 뭐 확실한 거는 그때는 7월이었으나 지금은 11월이라 조금 얼굴이 조금 달라 보이고 조금 머리도 많이 길어가지고 그때 아련아련한 느낌은 좀 덜 들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펄이랑 립 블러셔까지 참 잘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청해주시는 메이크업이나 뭐 리뷰 같은 거는 제가 꼼꼼히 다 확인 중이어서 조만간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까요. 혹시나 저한테 요청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댓글 마구마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시청해주셨었으면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